협업을 할 텐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 굉장히 쉬운 거라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종이를 이렇게 길쭉하게 접어서 잘라주세요. 지금은 자나 이런 도구들은 최소한만 사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접을 수 있는 거는 접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손으로 할 겁니다. 표시를 해줍니다. 동일 간격으로 두 줄을 평행선을 사선으로 그어주세요. 처음에 이거를 수직을 잘 맞춰서 그어주고 같은 간격으로 이 선에 따라서 계속 그어주면 됩니다. 평행 사선이 많이 생깁니다. 네,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세로로 자른 긴 사선 말고 짧은 사선만 커팅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로 다 지워주세요. 두꺼운 종이는 절대 구부려서 되지 않아서 일일이 다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종이는 좀 많이 얇은 종이라서 가능합니다. 이렇게 움직움직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. 그거를 힘을 줘서 조금 힘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힘을 줘서 여기를 이렇게 꺾어 보세요. 꺾으면은 계단이 나옵니다. 수평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순식간에 계단이 나왔죠? 굉장히 쉽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도 한 번 더 접어줄게요. 카드처럼 만들려면 이 면이 필요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계단을 칠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해주세요.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문양도 넣고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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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는 사람. 여기 아까 남겨놓은 발 밑에 부분을 접어서 풀을 칠해주세요. 그리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펴서 해서 꼭꼭 눌러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세워서 그런 다음에 세워주세요. 이렇게 됐을 때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종이를 붙여 볼게요. 이 간격과 똑같이 종이를 하나 더 잘라 주세요. 같은 넓이로 잘라서 약간 길쭉하게 종이를 잘라서 반 접어 주세요. 그리고 뒤에 붙일 때 여기에 풀칠을 해 주세요. 이렇게 여긴 칠하는 거 아니에요. 이쪽을 칠해주세요.